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팔복 중세 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나 육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함이 아님을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 또한 그저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애통함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함 속에 풀고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증거될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 주시는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 안에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온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유순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성품이 순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 하지요. 성격이 소극적이고 유약한 사람이나 친절하게 남의 얘기를 들어주며 대화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하기도 합니다. 속엔 미움이 있고 불편하여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착하다, 온유하다 생각하죠. 화가 나지만 꾹꾹 눌러 참고 따져 묻고 싶지만 겉으론 상대에게 양보하며 부드럽게 대하면 온유한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거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불편함도 싫어함도 없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시지요. 악한 감정을 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며 상대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며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성격과 취향이 다른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품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으며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포근한 마음을 가졌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을 솜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포근한 솜털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적 엄마가 이불을 만들기 위해 방에 큰 솜을 펼쳐놓고 바느질을 하실 때면 그 포근한 솜에 누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스르르 잠이 올것 같아 계속 누워있고 싶은데 엄마는 일하셔야 한다고 솜에서 내려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런 포근한 솜에 단단한 물체나 돌멩이를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고 그 솜은 포근히 감싸 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단한 철판에 돌을 던지면 소리가 나고 튕겨 나오게 됩니다. 유리에 돌을 던졌다면 쨍하는 소리와 함께 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의 마음은 손과 같이 포근하고 따뜻이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를 찌르는 사람도 억지로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더 나아가 이런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덕이 겸비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온유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마음이 올바르고 사람의 도리에 합당한 일, 인격이 갖추어져 남을 정복시키는 일 등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덕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이 거칠거나 실수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너무 소극적이어서 상대에게 답답함이 되어진다면 덕을 갖추지 못함에 온전한 온유를 이루었다 할수 없지요. 입술의 말이 요란하여 떠들고 쉽게 농담을 낸다면 상대의 신뢰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불필요한 말이라고 상대의 얘기에 경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덕이 빠져 있어 결코 온유하다 할수 없지요. 온유함이 마음에 이룬 내면적인 것이라면 덕은 외면적인 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초라한 옷을 입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덕을 갖춘 온유함은 마음과 함께 말이나 행동, 모습도 상대에게 본이 되어지니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게 되어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큰 바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작은 어항에 돌을 던지면 소리가 나며 물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나 큰 바다는 어떠한 요동 없이 그저 흐르던 물살대로 잔잔히 유유히 흘러가지요. 우리의 마음도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도 이렇게 평안한 온유함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깊고 넓은 바다는 크고 작은 생물이 어울려 삽니다. 바다는 어떤 것이 흘러와도 받아들입니다. 더러운 것이 흘러와도 스스로 정화하여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죠. 우리 주변에 모난 사람, 불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사용하실까요? 또한 온유함은 큰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큰 나무엔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습니다. 또한 많은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앉아 안식을 얻기도 하지요. 이렇게 덕을 갖춘 온유함은 내가 선하게 행동하여 상대를 품는 것뿐 아니라 꽃향기에 나비와 벌이 모여들 듯 많은 사람들이 그 선과 사랑에 감동을 얻고 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덕을 겸비한 참된 온유를 이룬 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신데요. 세종대왕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인재를 동용하니 나라 방방곡곡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니 세종대왕 시대에는 과학의 발달, 한글 창제 및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감정에 따라 자신의 성격에 따라, 유익에 따라 이 사람은 싫고 좋고 나눈 것이 아니라 오직 선과 사랑 덕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온유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진다면 그가 맡고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평안하며 행복하겠는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되어 부흥으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루라 하신 악이 없고 선한 온유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엔 소리가 나고 화평이 깨어지지는 않습니까? 혹여 우리 모임 중엔 불평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서 화평이 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감동을 준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때문에 불화하고 아내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 말고 내가 가족에게 미소가 되어주며 평안함이 될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끌어 줄수 있는 마음을 갖추었는지요. 내게 진정 온유한 마음이 있어 그들을 품는다면 악한 상대라 할지라도 분명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품거나 상처받지 않으며 주님의 선과 사랑을 생각하기에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론 뿔 달린 염소처럼 들이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포용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도 싫어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닮아가야 하지요. 권면이나 지적을 받을 때 기쁘게 수용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발전시켜 나가는 겸비한 모습을 갖추었는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한다 해도 마음 중심으로 귀히 여기며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인지요. 이런 사람은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하는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다투지 않고 부드럽고 잔잔하며 쓸데없는 허탄한 말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진리의 말만 내고 계신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덕과 온유함이 있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온유를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걸림이 되지 않고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며 포용해 주므로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거친 밭에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뽑아내며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걸음도 주면서 개간하면 옥토밭이 될수 있듯, 우리 마음에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판단, 정죄, 교만함 등 악을 벗어버리고 덕과 사랑을 심으면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밭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모세 선지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40년 동안 많은 수고와 헌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노인, 아이를 포함하면 족히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 시킴도 쉬운 일이 아닌데, 40년간 함께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에 안 맞으면, 쉽게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그 힘든 상황에서 노인받기를 울부짖고 하나님께 구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 싶으면 모세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며 따져묻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온유함이 승한 모세는 이 백성들을 싫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면 대신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며 문제 해결을 받아내렸지요 끊임없이 권능을 베풀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이끌며 진리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말처럼 그쯤 하면 지치기도 할 텐데 포기하고 싶기도 할 텐데 모세 선지자는 오직 온유함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품고 가셨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우상 숭배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실어버리겠다 하시기도 했습니다. 출애급기 3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바로 모세를 통해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온유함에 감동을 받아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궁에 살다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의 궁에서 도망쳐 나와 40년간 연단을 받게 되지요 그 연단 중 낮아지고 낮아지며 그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고 양을 치며 겸손과 섬김, 화평을 배우며 온유함을 이루었기에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시니 크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함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온유함을 표현하고 있죠 20절에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셨다 하신 말씀은 주님의 용서와 오래참음 사랑이 가득한 온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심은 주님의 행하심이 부드러우시며 또한 위험 있으신 모습임을 알수 있지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에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기록된 대로 이런 예수님의 덕을 이룬 온전하신 온유의 모습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좇으며 나아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한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기 전엔 예수님의 위엄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붙잡지도 해하지도 못하였지요.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온유함은 진리에 합당치 않은 일에 대해선 강하게 책망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르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향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어미 책망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회개할 것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여 내는 혈기나 분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보실 때에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마음과 행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볼때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을 볼때 어찌 가만히 있겠고 묵묵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육적인 온유함이 있어 부드럽고 조용히 말하며 겉으로는 남과 부딪힘이 없기는 하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일들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며 묵묵히 있는 경우도 볼수 있지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망령되이 말하며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도 화내면 안 된다 하며 그저 보고만 있다면 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기에 진리로 가르쳐야 할 때는 어미 가르치고 범죄하는 영혼들을 볼 때는 사랑으로 책망하여 바로잡아주고 인도해 줄수 있어야 하지요. 이러할 때 상대가 변화되니 구원에 이르며 더 좋은 천국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준 주의종과 일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사명감당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상대에게 양보한다고 뒤로 빼고 들레지 않고 부드럽게 행한다고 열정 없이 소극적으로 사명감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사람에게 그저 바라만 보고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죠. 덕과 지혜로 열심히 사명감당하니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영적인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많은 이들이 그 품에 들어오니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받게도 더 좋은 천국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니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내며 하나님 나라를 왕성이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럼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해 살펴보기 전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란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 또는 기초가 되는 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은 사람들로부터 더 확실하게 그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선사는 누구누구 내 거야 하며 주변 사람들도 알고 인정하지요. 이런 것처럼 온유한자에게 주실 복도 확고하고 변개함 없이 영원히 주시는 복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원히 주실 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10편 37편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령이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을 말할까요? 집을 짓고 빌딩을 세우거나 농가 밭을 이룰 땅을 주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만이지 개인적으로 땅을 얻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지요? 네.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해도 이 땅에서 충성한 것만큼 개개인에게 다른 상급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이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며 충성하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애통하며 강구하기도 했,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잃기까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충성하였는데 똑같은 집에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어찌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우리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덕을 갖춰 온유함을 이룬 사람이 영원구원에, 사명감당에 최선을 다했으니 하늘나라에서도 크고 넓은 땅을 주어 크고 넓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것이지요. 온유하여 많은 사람을 품고 천국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들이 천국에서도 감사해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려 방문할 터인데 많은 사람을 맞을 나의 집터도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10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들과 화평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덕과 온유함에 중심에서 굴복하고 기 뜨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선 권세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선 낮아지고 상대 유익을 구해주며 섬기고 희생하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의 권세를 누리며 큰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넓은 땅에 이 세상에서 충성으로, 봉사로, 헌금으로 들여진 천국집을 지을 재료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지위 아래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집을 지어주십니다. 이 넓은 땅에 정원도 꾸미고 호수도 수영장 등 각종 시설물도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받은 천국 땅과 상급은 천국에서 더 이상 늘릴 수도, 나누어 줄 수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넓고 큰 땅의 마음을 두기보다 천국에 나의 소유할 땅이 크고 넓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며 충성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고 왕성하게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품어갈 수 있는 크고 넓은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옵나니 우리 마음의 악은, 감정은, 미움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오직 진리와 선으로 갖추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을 닮아 우리 마음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솜털과 같고 큰 바다와 같은 모습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그곳 넓은 땅을 소유하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